여기 앉아 있는 이 새는 무슨 새일까요? 지금 가고 있는 것은 화양계곡입니다. 약 7,000m 안 화양동 입구에서 우회전하세요. 아, 요 앞에서 우회전하는 것 같습니다. 화양 야영장 화양계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서 가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약 300m 안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세요. 쌍곡계곡도 나오고요. 선유동도 나오고 화양계곡도 나옵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완전히 몰려 있네요. 화양계곡은 우측으로 한 200m 정도 올라가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 다리를 건너면서 우회전. 여기 전부 다 속리산 자락입니다. 문경 속리산 자락. 여기서 이제 우회전해서 200m 올라가면은 화양계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양구곡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팻말이 나옵니다. 화양구곡. 계곡에 풀이 잔뜩 있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쭉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올라가는 도로는 완전히 나무가 덮어버렸네요. 잠시 후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 여기 큰 주차장이 나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목적지는 300m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참조해서 주행하세요. 여기 주차장인데 주차는 어떻게 하는지 한 여쭤보고요. 차량 진입 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 요금은 받는 것 같고요. 위치가 여기입니다. 화양계곡. 화양계곡. 여기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주차요금 5,000원입니다. 이쪽으로 진입하면 되고요. 일반 승용차는 5,000원. 여기 팔각정 식당이 있네요. 여기 단체 식사 가능하고 카페도 있고 그러니까요. 여기 이용 가능하고 매점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물놀이 금지라고 그러네. 아, 끝내주네요. 여기 물 좋네. 저기에 못 들어가, 위에 못 올라가게 해놨습니다. 여기. 여기까지만 아마 물 담그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화양계곡에 바로 옆에 식당이 있는 곳입니다. 저 위로도 좋네요. 아, 일단 더우니까 아 시원하네요. 그래도 발에 물만 적시고. 여기 사람들이 밟질 않아 가지고 물이 미끄러워요. 바닥이, 이게 바닥이. 저 고기 봐봐. 여기가 화양계곡이에요. 뭐 야영 물놀이 치사 다 금지라 사실 올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 물고기 여기 엄청 많아요. 바로 앞에. 아, 여기는 속리산 국립공원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차량 통제가 되고 저 앞에 통제소가 있나 봐요. 송시열 선생님의 흔적이 있는 곳을 찾아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숲이 우거졌고 매미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송시열 선생님의 흔적이 있는 곳까지 한 2,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네, 화양동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유학자 우암 송시열 선생의 행적이 고선에 남아있는 화양계곡의 이 황양나무, 회양목이 많아가지고 황양동이라 불렸으나 선생이 거처를 이곳으로 옮겨와서는 중국을 뜻하는 중화의 화자와 일양래복의 양자를 따서
화양종이라고 고쳤다 돼 있습니다. 아, 여기 멋진 계곡은 있어요. 그런데 물놀이가 안 되니까 아우 나무가 고사목인데 엄청 오래된 나무네요. 여기 사람들이 안 들어가니까 저렇게 돼 있어요. 풀이 이렇게 우거졌고 아 멋진 바위가 있고 물이 있어요. 물도 깊네요. 계곡도 넓고 아 계곡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우람하고 엄청나게 오래된 나무들이 뭐 절비하네요. 저 안에 바위 한번 보세요. 계곡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멋진 바위 보세요. 하부에서 이제 한 10여 분 올라오니까 최우남이라는 편말도 나오고 화양 2교가 나옵니다. 이 계곡들은 이렇습니다. 풀이 자욱합니다. 물은 물론 사이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런데 왼쪽에 보면은 여기 완전히 무슨 저수지 같아요. 아 멋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트레킹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수지처럼 이렇게 물을 담아 놨습니다. 그리고 근접편에 보시면은 멋있어요. 가운데 여기 거북바위 같고 저쪽은 형제바위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이 새는 무슨 새일까요? 저수지 한가운데에 지금 있어요. 이 새 여기 하양 9곡 중에 2곡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담 여기에 운영담이라고 적혀있나봐요. 저쪽에 되어있네요. 밑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양 9곡 중에 2곡 하양 9곡 중에 2곡 저 내려가서 볼 수가 있네요. 앞으로 잠깐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가까이 가면 요 앞에 있는 바위 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양 9곡 중에 2곡입니다 이게. 자 오른쪽 여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운영담이라고 여기 저수지처럼 물을 담아 놓은 곳입니다. 운영담 화양 9곡 중에 2곡 멋진 곳입니다.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의 이제 맨 위쪽이네요. 여기는 멋있게 바위가 있고요. 나무들이 울창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낮은 물이 있어요. 계곡처럼 아, 아주 작아졌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계산 송시열 유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말년에 송시열이 이쪽에서 살았나 봅니다. 10번의 위치에 암서제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서 거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서원이네요. 한번 볼게요. 아 여기가 서원입니다. 아 굉장히 집채가 많네요. 오른쪽에도 있고 바로 여기 있고 여기 양충문인가요? 그리고 건물 있고 저쪽에도 또 있어요. 아 뭐가 뭔진 잘 모르겠네. 여기는 풍천제라고 되어 있네요. 풍천제 여기가 황제사당이라고 합니다. 저 위로도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하양서원하고 만동묘라고 뭐 되어 있는데 여기 황제서원이었다고 그럽니다. 여기가 임진왜란 때 이것을 다 허물어 버렸다가 그 이후에 복원을 했다고 하네요. 그 앞에 있는 이 문은 양추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단은 오래된 듯 합니다. 큰 돌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양추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추문을 지나가지고 올라가니까 여긴 계단이 또 엄청 많아요. 이런데 처음 봅니다. 양추문을 지나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마땅치 않아서 옆으로 돌아서 가게 되네요. 저기에 또 뭔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계단이 또 날아가야 될 것 같아. 저 위에 올라가려고.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산 만동묘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 만동묘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저거는 오래된 것 같아요. 글자를 적어놨는데 알 수가 없고 이렇게 밑에 받쳐있는 돌봇에 깨어졌네. 저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고 이렇게 이제 중간에 밟고 올라갈 수는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완만한 쪽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특별한 건 안 적혀 있습니다. 문이 여기 바로 들어가고요. 이 문을 들어오니까 여기에 만동조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동조. 어떤 놈이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뭐 황제사당, 중국의 황제사당이라고 그러는데 만동조. 문은 닫혀 있어서 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열리면은 보고요. 열리질 않네요. 이것도 다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뒤쪽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냥 산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제사당 바로 옆에는 여기 송시열 선생님께서 만든 사당이 있습니다.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화양서원이라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문을 닫아놨어요. 여기도 막힌 곳이고. 화양서원입니다. 여기 저쪽에 빨간 건물은 화양서원이고 송시열 선생님이 화학을 가르치던 곳이고 이쪽은 황제서원이라고 그럽니다. 양추문이라고 되어 있는 뒤쪽에 건물도 있습니다. 서원 바로 앞에는 이렇게 넓은 땅이 있고요. 공간이 있네요. 여기서 화학들을 아마 가르쳤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 지었었는지 주춧돌이 있고 글자도 새겨져 있어요. 삼곡인데 바위에 왕 순실 돌아가신 것 설피해서 매일 밤마다 한양을 향하여 엎드려 통곡해서 업궁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궁암. 여기에 네 개가 있는데 이거는 업궁암비고 저 뒤쪽에 좀 이따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기는 업궁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긴급을 향해서 빌었다는 억궁합.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큰 바위가 있고 결국에 그 저수지가 있던 그 물까지 지금 제가 온 겁니다. 억궁한 바위는 저기 있고요. 여기가 하양 계곡입니다. 아, 저기 고기들 보세요. 멋진 계곡이 있지만은 여기에 물놀이는 금지. 여기 업궁암 임금을 향해서 매일 밤 빌었다는. 아, 여기 보세요. 이렇게 물이 지금 고여 있는 데 있죠. 이거요, 이게 업궁암입니다. 보이시죠? 엄청 많아요. 여기저기 흔적이 있네요. 근데 여기에 사각으로 만든 거 보면 일부러 만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행태가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계곡입니다. 그리고 자, 바로 이것이 억궁암 바위입니다. 억궁암 송시열 선생이 임금을 향해서 빌었다는 그 바위입니다. 계산 하양성 묘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숙종 42년 1716년에 세웠다고 합니다. 이게 묘정비. 서원에서 조금 지나 올라오니까 아우, 멋진 바위 건너편에 있어요. 계속 트레킹 하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식당도 있어요. 아, 여기 멋진 금사당 화양계곡 펜션도 있고 커피 베이커리 화양식당 펜션 쭉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계곡이 진짜 멋있습니다. 바위 한번 보세요. 이 바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고요. 저 위에 건물이 있어요.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려가는 길은 있는데 물놀이는 금지예요. 아, 물은 굉장히 깊어 보여요. 전부 시퍼렀네. 바위가 정말 멋있네요. 화양구곡이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돌에다 생겨났어요. 야, 여기 나무 한번 보세요. 엄청나요. 뭐 한두 그루가 아니에요. 전부 다 엄청나네요. 여기 또 뭐 있어요. 금사담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금사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곡에 속한다 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래가 금사라기 같다 되어 있습니다. 송시열 선생이 서재를 지어놓고 학문을 닦던 곳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암서재 보면은 금사담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서재가 있고 건너편에 저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거 내려가는 길이 있고 물이 많고 돌출되어 있는 저것을 보세요. 아, 바이크. 하겠습니다. 지금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독립공원이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물이 내립니다. 그리고 저기 바위 한번 보세요. 정말 멋있죠? 자, 황금모래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래가 황금색이라는 이야기고요. 이 주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모래 저기도 있죠. 모래가 있고 정말 여기 멋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 있어요. 여기도 무수한 글자가 적혀 있고 여기가 금사당입니다. 우암송시 열선생님이 말년에 학문을 닦던 곳이고요. 여기에 금사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검은 테두리 안에 여기 있죠. 금사당. 계곡의 물소리에 산새의 소리에 정말 세상을 다 녹여버릴 듯 하고요. 주변의 모습 중에 저쪽에도 무슨 글인지 알 수는 없어요. 바위에 새겨놓은 글자가 있어요. 검사당을 지나고 위로 올라오니까 정말 멋진 바위가 계곡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리가 하나 놓여 있어요. 이 다리 벌써 세 번째 나오는 다리 같은데 여기는 이제 도맹산 탐방로 입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도맹산 탐방로 입구, 여기 이제 최우남 가는 곳이고 화양삼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아래에 금사당이 보이고 이렇게 또 멋진 바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양삼교에서 바라보는 화양 계곡의 모습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저 멀리 금사당이 보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저곳은 우암송실 선생이 서재로 쓰셨던 곳이라고 합니다.